저희는 이제 보통 생리나 자궁 쪽의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셨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경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생리를 잘 하셨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보통 우리의 뭐 고2, 고3 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죠? 이때부터 이제 생리통이 생겼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통증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보통 이제 생리 시작한 2, 3일 전부터 시작하고 한 2, 3일 정도까지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이 진통제가 사실 먹어도 잘 듣지를 않는 순간이 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죠. 이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고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에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일단 일반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조제를 해주겠다 해서 조제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용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진통제도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진통제로는 물론 안 됐고, 심해서 이제 조제 약으로 진통제를 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는 진통제하고 이제 야지라는 피인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또한 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조제약을 5번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른 종류로 바꿔가면서 이제 통증을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역시나 생리통이 생리를 하는 한 5일 정도는 거의 뭐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 주변에서 지인들이 너무 힘들게 생리통을 겪는 상황을 보고 이제 한방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상시에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셨고, 생리 때는 항상 미식거림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가까운 거리도 멀미가 심해서 잘 다니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생리 때마다 이제 진통제를 드시다 보니까 생리 때도 위장 기능이 안 좋았고, 평상시에도 항상 소화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리고 항상 몸이 차고 손발이 차다 보니까 내행이 좀 많이 흐르셨어요. 항상 팬티란을 착용해야 될 정도로 습함을 좀 느꼈고, 지금 이제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항상 가슴이 좀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제 열이 많이 위로 오르고 얼굴 쪽으로, 또 잠을 잘못 자고, 항상 자고 나도 피로감이 심하고, 이런 전반적인 증상들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양방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보통이죠. 생리통이 심해도 사실 초음파상 이상이 없으면 뭐 건강하다,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듣지만, 환자분이 이렇게 전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생리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했고요. 자궁뿐만 아니라 이 생리에 연관이 되는 오장육부 기능을 같이 봤죠. 이분이 이제 비위장 기능이 많이 약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차고 냉한 어떤 골반의 환경 때문에 이 상부 쪽인 심장과 폐 쪽으로 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통 때문에 복용하게 되는 진통제의 경우에는 자궁 수축 과정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을 더디게 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원리거든요. 일반 진통제보다 훨씬 강한 병원 조제 처방전은 이런 자궁 수축의 억제 과정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자궁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과 운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차고 냉한 골반의 환경과 또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소화기의 허약한 상태, 이세 가지를 생리통의 원인으로 보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경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이러한 원인으로 서서히 자궁 혈액순환이 안 됐고, 생리 조절이 잘안 되셨고, 이게 이제 생리통이 악화되고 원인이 됐던 겁니다. 생리통의 원인과 개개인의 어떤 체질적인 문제, 또 성격적인 상황들, 생활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통제로 통증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거나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자궁 수축 억제하는 과정에 자궁을 더욱 차고 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도 약해지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계속 생리통을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약적인 치료는 일단 이분의 경우에는 약해진 위장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자궁이 차고 냉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순환을 시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위로 올라갔던 이제 심장 쪽에 쌓여있던 열들을 아래로 내려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오장육부 기능을 이제 조화롭게 하고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리통 치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치료에만 어떤 모든 걸 맡겨놓을 게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도 이 생리통의 원인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의 한 30%를 차지하는 어떤 생활 개선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하루에 3, 40분, 1시간 정도 열심히 찜질을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식사와 수면 시간도 좀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은 사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한 15분 정도 햇빛도 좀 보시고요.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긴장도를 해소하는 부분들도 이제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침과 뜸 치료를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첫 생리가 지나가셨는데, 첫 생리 때요. 평소 같으면은 병원 조제 진통제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던 생리통이 일반 진통제로 이틀째 하루 정도만 3번 복용, 6알 정도 복용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리 때는 일반 진통제 4개 정도 복용하시고 지나가셨고요. 세 번째 생리 때는 첫날만 2개 정도 복용하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환자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신경 쓰일까봐 미리 좀 드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 않았으면 안 먹고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리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이제 편하게 지나가신 거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 좋아지니까 식사도 어려움이 없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분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거를 많이 꺼렸던 게 차멀미가 심하셨어요. 근데 차멀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일상으로 잘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한방치료를 하면서 내 몸이 한 달 한 달 생리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실제 느끼고 경험하면서 좀 신기했다라는 이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60%, 70% 정도가 생리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의 심한 통증을 겪거나 이 통증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자궁과 난소가 우리에게 보내는 건강의 이상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받아보시고, 그것 외에도 내 생활을 돌아보셔서 생리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도 필요하세요. 적극적인 생활 개선 노력을 통해서 자궁 건강을 회복하시고 생리통 없이 잘 생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